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수입엘채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올림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수입엘채비하면 거의 기본에 가깝죠. 보통 그냥 원봉돌 채비 하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1단, 2단 그 봉돌을 약간 세분화 시키는 것뿐인데 보통 다 2단 정도는 다 놓고 하시잖아요. 올림낚시 하실 때 원봉돌 그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원래 채비라든지 사슬 채비를 올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저는 무슨 채비 하시다가 결국에는 원봉돌 채비로 돌아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뭐 사슬 채비라든지 무슨 뭐 원래 채비 이런 거 하면 막 이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찌도 그 그램수에 맞춰야 되고 막뭐어찌 맞춤도 틀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좋아가지고 원래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하다 보면 재료비도 더 들어가고요, 채비도 더 들어가고 뭐든지 원봉돌은 그냥 봉돌 하나만 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냥 제일 간단한 원봉돌 채비로, 그 원봉돌 채비한다고 해서 못 잡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예민한 그런 민감도가 떨어졌을 뿐이지. 근데 오늘 수입엘 채비도 이제 원봉돌 채비에서 바로 한 단계 조금 진화된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원봉돌은 그냥 봉돌 하나 가지고 무게로 하는 건데, 그거를 세부, 조금 분할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 원봉돌 밑에 조금 더 이렇게 스이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래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밑에다 하나 더 달아가지고 이제 약간 그 분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채비는 그냥 원하시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원래 하시던 스타일대로 그냥. 근데 저는 일단 모노 나일론 줄 2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카본 줄을 쓰셔도 돼요, 올림낚시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예, 모노줄 2호로 맨 처음에 하시는데, 2호 줄을, 예. 그리고 맨 처음에 그 초리실 묶기 하는 게 있어요. 초리실 묶기라는데, 제가 그 글을 또 별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참고해서 봐주셔도 되고요. 일단, 묶는 방법은, 일단, 요 줄이 좀 지금 연해서 잘안 보일 수 있는데, 요거는 한 10cm에서 12cm 정도를 접어줍니다. 접으면서, 예, 두 손가락을 껴주세요. 손가락을 꼈죠. 이렇게 줄을 끼면서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퀴 정도 돌리신 다음에 요 줄은 그대로 잡고 계시고, 짧은 쪽은 긴줄 있죠. 긴 줄을 잡아당기면서 요로 잡아당기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서 팔자 매듭이 되면서 이렇게 팔자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매듭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줄이 이렇게 당기시면 쪼가져 쪼그매졌다가 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이게 마음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요쪽 이제 남는 줄은 한 5mm, 7mm 정도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요거를, 요게 이제 간단하죠? 그 초리실에다가 이렇게 바로 해서 땡기지 마시고 한번 걸었죠? 그래서 한번더 걸어주세요. 한 바퀴를 꼭두 바퀴를 돌려주세요. 예, 두 바퀴를 이렇게 해서 돌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쭉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예, 쭉 잡아당기시면 바로 초리실 매듭이 완성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낚싯조를 쭉쭉 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낚싯대를 쭉 폈거든요. 지금 낚싯대는 제가 3.2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예, 오늘 약간 여기 대여가 좀 있다고 그래서 경질대로 준비를 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원줄을 쭉 낚싯대하고 같이 길이를 맞추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고, 여기 줄이 꼈다. 예, 이게 낚싯줄과 이게 줄을 이렇게 땡기다 보면 낚싯대가 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길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요거를 받침틀에다 같이 낚싯대하고 같이 올려놔 주세요. 낚싯줄하고 같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낚싯줄을 길게 하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리고 원봉돌채비에서 약간 더 밑으로 한 20~30cm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요 바트대가 있는데, 바트대에서 한 10cm 정도만 내려와서 여기서 바로 잘라줍니다. 예, 여기서 잘라줍니다. 왜냐면 줄이 길면은 제가 낚시를 민물낚시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고기를 땡기다 보니까, 이렇게 팔을 올리고 땡기다 보니까 여기에 근육이 약간 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한두 달 댕겼거든요. 그래서 줄을 그렇게 길게, 물론 길게 해가지고 빡 이렇게 하면은 손맛이 좋고 하긴 한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팔은 어깨
이상 올리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낚싯대 들어서 올릴 수 있을 정도. 그러려면은 굳이 여기 전에는 제가 여기까지 낚싯줄을 한 낚싯대 끝에서 한 요 정도까지 손잡이 정도 빼고까지 했었는데 그러실 필요 없이 조금 더 짧게 해가지고요. 예, 일단 하시고요. 여기 요 상태에서 일단은 찌를 먼저 제일 먼저 거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예, 찌를 걸기 위해서 멈춘 고무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멈춘 고무를 끼울 때는 항상 두 개씩을 끼워요. 위쪽에 두 개, 아래쪽에 두 개. 그래서 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게 세 가지 색깔이 항상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위쪽에 두 개를 먼저 끼우겠습니다. 두 개를 먼저 끼우는데 예, 주황색으로 먼저 끼울까요? 하나 끼우고요. 그리고 쭉 미르실 때는 마찰로 이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고무가. 그럴 때는 약간 침을 묻히신다든지 물을 묻히셔가지고 예, 줄에다 좀 바르신 다음에 하면은 좀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안으로 많이 밀어넣어야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를 더 낍니다. 또 바로 멈춘 고무를 또 하나 껴주세요. 이건 뭐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기본이니까 이건 뭐 설명 들으실 필요도 없는 수준인데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궁금하시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한번 묻혀서 쭉 껴주세요. 그래서 위에 두 개를 이렇게 꼈죠. 위에 두 개 멈춘 고무를 두 개 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예. 예. 유동찌 고무거든요. 예, 잠깐 큰 걸로 끼겠습니다. 예, 유동찌 고무를 껴주세요. 유동찌 고무를 이제 찌를 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꼈던 멈춘 고무 첫 번째 거는 예, 사실 추심 체크용입니다. 추심 체크용이고요. 두 번째 낀 게 이제 찌 고정용이거든요. 멈춤 찌 유동찌 홀더 고정용으로 끼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예, 찌를 끼울 수 있는 예, 유동찌 홀더를 하나 끼워줍니다. 그럼 이제 쭉 내려가겠죠,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다시 멈춘 고무 두 개를 껴줍니다. 예, 그 다음에 끼우는 거는 세 번째 끼우는 거죠. 세 번째 끼우는 거는 완전히 이제 고정용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끼우는 게 밀림 방지용입니다. 아이고, 하나 잘못 껴졌네요. 예, 이거는 찌 고정용이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침 좀 바르고 이렇게 해서 쭉 밀어 넣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끼웁니다. 예, 그리고서 요거는 밀림 방지예요. 저게 찌를 막 투척하고 이러다 보면은 저 멈춘 고무가 약간 이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요거를 밑에서 한 번 더 받쳐 딱 잡아주면은 좀 덜 밀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나란히 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맨 위에는 수심 체크용, 그 다음에 찌 홀더 고정용인데, 요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사이를 한 5mm 정도 띄워주세요. 왜냐면 요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찌가. 그래서 한 5mm 정도는 간격을 벌려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끼우는 게, 바로 이제, 봉돌인데, 그냥 원봉돌하면 여기다 봉돌 끼우고 봉돌 밑에다가 그냥 목줄 끼우면 그냥 바로 채비 완성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봉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봉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편납 폴더로 끼우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이거 좀 예. 편납 홀더로 끼우겠습니다. 그냥 납으로 끼우셔도 되고, 봉돌.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편납도 여기 위에 이렇게 고리가 달린 게 있고요. 이게 관통형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 관통형으로 하는데, 관통형으로 할 경우는 또 요게 봉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잡아줄 수 있는, 위에서 잡아줄 수 있는 다시 멈춘 고무를 하나 끼웁니다. 그래야지 위에서 하나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멈춘 고무를 하나 더 끼우겠습니다. 예.
예. 멈춘 고무를 하나 더 끼우시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편납을, 전에 제가 이건 쓰던 거거든요. 편납이 감겨 있습니다. 이거 뭐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겠죠. 그러신 다음에 여기다가 관통형으로 끼워줍니다. 저는 관통형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고리형으로 해도 되고요. 상관은 없는데, 예, 관통형. 그럼 위에서 이게 멈춘 고무가 잡아주겠죠. 그리고 밑에서 이게 이 편납이 무겁기 때문에 밑에서는, 두 개를 끼워줍니다. 밑에서는 또 역시 밀림 방지를 하나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정도를 끼워줍니다. 그냥 봉돌을 바로, 핀돌에를 끼우시고 그냥 바로 저기를 하셔도 돼요. 그냥 봉돌을 그냥 끼워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 요거 다른 색깔로 해서 두 개를 밀림 방지까지 해서, 네, 예, 이렇게 끼우시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예, 벌써 일곱 개 낚여졌죠, 멈춘 고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봉돌은 걸립니다. 근데 요거를 여기 한 15cm 정도를 남겨놓으시고요. 여기서 바로 도레를 매듭해버리면은 이게 올림채비가 그냥 거의 끝이거든요. 이게 원봉돌채비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렇게 안 하시고 요거를 분할하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이러한 수이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도레처럼 생겼는데요. 약간 좀 틀리죠. 예, 그래서 수이베리인데 여기 무게가 좀 나갑니다. 여기 보통 1g은 넘지 않고요. 0.5에서 뭐 0.7 뭐 요 정도 되거든요. 0.3에서 0.7g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여기서 끝에서 매듭을 해 주시면 돼요. 바로. 이렇게 드시고 도레 매듭식으로 여기서 바로, 예, 해서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여기, 예, 여기를 구멍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도레 매듭법도 제가 글을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예. 예. 여기서 일로. 예. 그래서 잡아당기시면, 예, 요렇게 되면은 만료거든요. 그리고 요 봉돌과 요 수이벨 사이의 간격은, 요 줄은, 남는 줄은 한 7mm 정도 남겨놓으시고 잘라주시고요. 5mm, 7mm 정도. 예. 그리고 요 봉돌과 요 수이벨 사이의 요 간격이요. 요 간격은 10cm에서 한 20cm 정도 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멈춘 고무를 쭉 내려서 약간 한 10cm, 저는 한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해서 딱 고정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그럼 원봉도를 끼워주시고 편납이 감긴 상태고요. 그리고 예, 밑에 수입, 예, 이제, 예, 찌를 여기다 이제 찌가 채비가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찌 유동찌 고무에다가 찌를 끼워주는데, 예, 저는 좀 케미를 좀 긴 거를 꼈어요. 눈에 시행성 좋은 걸로 해서 여기 하고, 예, 여기다가 찌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찌를 끼우고요. 예. 찌를 끼우면 이제 이렇게 되면 채비가 다 완성된 거거든요. 완성된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수이벨 채비 너무 간단하죠. 위에다가, 예, 원봉돌 끼워주시고 밑에 수이벨을 끼웠습니다. 예, 그 상태에서 요 원봉돌과 수이벨 사이는 한 10에서 15cm 정도 벌려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어떤 곳에 가시면은, 어떤 낚시터에 가면은, 이 붕어들이 굉장히 약아요. 붕어들이 얕고, 그리고 지금 많이 배가 부른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입질만 막 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빨아먹는 게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데 보시면은, 요런 찌를 보시면은 찌가 진짜 요 몸통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거를 시소 타듯이 몇 번을 하는데도 그때 채도 안 잡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낚시터 가서 그 낚시터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봉돌을 바닥에 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거를 원하시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봉돌을 무거운 걸 밑으로 가게 하고, 뭐 2단 채비, 3단 채비 하셔도 되는데, 요 트위벨이나 도레를 위쪽으로 가게 가볍게 하시고요. 무거운 봉돌을 맨 바닥에 해서 입질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찌가 완전히 올라오지도 않게
묵직하게 밑에서 잡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낚시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수입의 채비가 먹히는 데 잘 되는 데가 있고 이건 굉장히 예민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닥에 붙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낚시터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이제 확실한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를 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채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의 채비는 이게 굉장히 밑에가 가볍기 때문에 입질을 오면은 이게 톡톡톡 건드리면서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입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예, 수입의 채비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이어서 찌맞춤하고 수심 체크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입의 채비 지금 그래서 도면으로 한번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글씨를 내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근데 그림 단순하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가운데 원줄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카본이나 모노줄 2호에서 3호 정도를 쓴다. 그 윗부분에 있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찌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멈춘 경우 위에 두 개, 아래 두 개 끼워서 그 유동찌 끼워서 그 찌를 끼면 되는 거고요. 위에는 그거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밑에 쪽에는 원봉도를 끼우는데 원봉도를 그냥 묶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유동찌 홀더로 해서 편납 홀더를 가운데 관통형으로 끼웠거든요. 근데 관통형이 움직이니까 위아래로 멈춘 거를 끼운 것뿐입니다. 그냥 원봉도는 경우 그냥 묶어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밑에 목줄을 끼워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밑으로 줄이 내려와서 한 10cm에서 20cm 정도 내려와서 거기에다 수위배를 끼우는데 수위배 바로 위에 이제 원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핀도레를 하나 더 끼워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에서는 약간 빼먹었는데요. 그 핀도레를 하나 더 묶어주시고 그 핀도레에다가 수위배를 그냥 끼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목줄을 끼우는데 지금은 목줄 끼우기까지는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찌맞춤하고 그 수심 맞춤할 때는 목줄을 끼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늘에 그 수위벨이 무게가 미세하기 때문에 바늘까지 끼우면 바늘 무게까지도 같이 영향을 못 줄 수가 있어서 목줄은 끼우지 않고 찌맞춤 수심 맞춤 후에 그리고 목줄은 그냥 묶어주면 되는데 목줄은 그냥 8cm에서 10cm 정도 되는 목줄 두 개를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줄보다 좀 가늘어야 되겠죠. 목줄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수위벨 채비는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찌맞춤과 수심 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